아니 이 마을에 고수가 많다고 들어가지고 왔는데요. 네, 우리 마을에 가면 고수가 참 여러 분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러면 그 고수님들 만나러 저 따라 할까요? 그러잖아 아버님 추우신가 봐요. 입이 어제. 예, 예, 추워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예, 갔다. 어디 계세요? 예, 젊어 청춘 소년 그때. 헐시구 좋다. 오늘의 주인공 실버 합북단입니다. 알았더니 오랄 보니 정정은 북소리를 따라 마을로 가봤는데요. 야 고수님들이 많다고 하더니 이, 아, 이게 북 치는 소리예요 지금? 예. 여기는 우리 그 회원들이 예. 북을 치는 고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고수가 그러면 이 북치시는 고수님들을 말씀하신 예, 예. 건가요? 여기가 우리 회원들 연습하는 경로당입니다. 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요? 예. 예. 아 고수가 아니라 고수예요. 제 북치시는 예. 분들 네, 정말 열정이 남다르더라고요. 너무 근데 다들 연세가 단원들의 평균 연령은요 무려 80세. 오? 신명나는 북소리에 나이를 잊은 지 오래라고 합니다. 와. 야!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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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수님 맞죠? 고수는 뭐 어때도 고수가 될라갑니다. 올해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지금 85이시. 아유, 정정하시네요. 85이요? 그런데 이렇게 피부가 탱탱하시고. 이런 혈색 좀 보세요. 예. 미수. 아니, 아버님. 어르신이... 네. 올해 80. 86이요? 북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7, 8년 됐어요. 7, 8년이요? 네. 가까이 됐어요. 아니, 어떤 계기로 이렇게 북을 치게 되셨어요, 아버님? 아, 이거 자기 약간 재밌었다, 이거. 집에서 또 비디오 틀어놓고 북치죠. 예, 북치시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예, 집에서 뭐 저 일 조금 하다가 거들어놓고 또 스트레스 풀고 여기 와서 북을 치면 아니고 속이 시원합니다. 마누라, 이거 볼기짱이다 하고 내가.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부인께서. 너무 세게 치셨다. 쿵, 딱, 쿵, 뭐, 이렇게, 입하고 같이 치시는데, 쿵, 딱, 쿵, 딱, 쿵, 딱, 쿵, 쿵, 딱, 쿵, 딱, 쿵, 딱. 입은 잘 따라 하시는데. 그래도 소란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노래를 한다.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그분 옆에 고수께 맡기셔야겠어요. 지금 나 잘 북 하나만 있으면 인생이 즐겁다는 실버 합북단.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하다 보니 단원 중에는 북연주로 장관상을 받은 분도 있답니다. 오늘 봐도 보통 연습을 많이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들 대부분은요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부들인데요. 오늘은 배추 수확에 나섰습니다. 아, 이 겨울에. 야, 아버님. 예. 아니 이 한겨울에 예. 웬 배추예요? 아유, 우리 동네는 안 봐. 말도 없이 겨울이면 따뜻한 게. 예. 뭐 배추 아니라 시금치, 마늘도 막. 그대로 팔에 이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아니요 지금 다 해간 놈 아유 이제 나쁜 찌개기 남은 거 이것이 남도 끝이니까. 야 남은 게 이 정도예요. 그런데 막상 막 저 가을에 제 김장 배추도 훌쩍 좋아. 아유 오 이렇게 생겼어. 저 소금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건 나쁘다고 내가 꽝 가져가. 바람에 맞고 자라 달달하고 아삭아삭. 맛도 좋습니다. 네. 야, 아버님 정말 맛있네요, 배추가요. 아, 아니지, 먹기도 네. 하고 놀기도 하고 꿍딱꿍딱 꿍딱꿍딱 이렇게 하고 놀아 우리는. 아따 응,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네. 다시 해봐봐. 네. 하나 둘 셋 했네. 하나 둘 셋 했네. 함께 안 될게.